안녕하세요. 이제 이거 과정 이게 뭐야? 핵심 이론이야? 뭐? 그쵸. 핵심 이론 문제 풀이 뭐 이제 기출로 풀어갈 건데요. 이 문제집 피세요. 문제집. 자, 사전에 미리 좀 광고를 하면 지금 이거만 듣는 분들 학원에서 과정을 열어줬을 때 기본 이론 그다음 기존 전에 했던 이제 문제 풀이는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럼 1주부터 7주 차 기준까지 있는데요. 매 주차 1회, 1회, 1교시. 말이 생각이 안 나. 1교시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번이잖아. 다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면 이제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 3교시. 왜냐면 제가 주차별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1주차에 뭐 나왔던 내용들의 1교시, 2교시, 3교시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 없으신 분들은 기본 이론 문제풀이 하시되 기본 이론 듣고 문제풀이는 각 주차에 1교시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 그 대신 7주차는 우리 계산 문제 했을 거예요. 그죠? 7주차 계산 문제는 다 들어라. 예. 그리고 1.7배속으로 해도 들린다. 그래서 오늘은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 우리 문제풀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무단운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무단운전, 절취운전 할 거예요. 모의고사 때 내가 무단운전, 절취운전을 안 낼 거거든. 응?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나오라고. 모의고사 때 내니까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 것 같아. 그거 빼고 내는 것 같아. 느낌에. 믿거나 말거나. 이랬는데, 너 거 안 봐.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23년 기준으로 무단운전이 한 7년, 7회 나왔단 말이에요. 7회 정도. 무단운전과 관련된 이슈가. 근데 최근에 나온 게 2017년인가 6년인가 그래. 그리고 한 6년, 7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늘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무단운전, 그 다음에 다음 교시는 우리가 또 절취운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무단 절취운전, 우리가 기존에 봤던 기출 사례 문제에 또 변형된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이슈들이 섞여 있는 과거 무단 절취운전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면부책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로 출제된 것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무단 절취운전 내에서 계산 문제가 들어가질 수도 있다. 자, 무단 절취운전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 제가 이제 풀이하면서 뭔지는 우리 공부했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제가 문제 풀이 때도 설명했었는데 무단 절취운전은 약술로도 전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약술로도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과거에 막 손해사정사 12회 3종 대인 무단 절취운전을 설명하시오. 40점. 이렇게 좋거든. 무단 절취운전 여러분 40점 어떻게 쓸 거야? 그렇게 준 적도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무단 절취운전에 있어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단 절취운전과 관계된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라고 뭐 20점. 요즘 트렌드로 이렇게 충분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백법, 순수하게 법리와 관계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 자, 일단 무단 절취운전에 대한 내용들 지금 이거 보면 일단 복습하는 기념으로 우리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일단 무단운전은 사례 속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백방 보유자의 책임은 거의 다 인정됐지. 차량 주인, 그치? 대표적인 게 아빠였잖아, 아빠. 또는 차 주인, 뭐 사장님인데 직원이 무단운전하는 케이스 우리 막 살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차 주인이 책임을 지는 케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있어. 거의 대부분 있는데 안 지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우린 이해하면 되겠지. 어떤 경우? 새끼 나쁜 새끼 같이 술 처먹고 음주 동승하거나 이런 케이스들. 그런 사례 속에서 그런 케이스들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안 지고 보유자는 다 자백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졌지. 우리 공부한 대로. 자, 그럼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쓰는 연습이 됐을 거야, 그치? 우리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모습이 좀 다르니까 다음 시간에 보고. 무단운전에 있어서 무단으로 운전한 놈은 무조건 운행자야. 따질 것도 없어, 걔는. 그렇지, 멋대로 운전한 거야.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사례에서 AB의 운행자 책임에 관해서 설명하래. 자, 그럼 운행자 책임에 관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운행자 책임에 관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만약에 없어, 초조해, 바빠, 다 쓸 시간이 없어, 그럼 정말 운행자 책임만 쓰면 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공부 무단운전을 공부하면 이해되겠지만 걔는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도 지지만 무단운전한 사람은 무슨 책임도 줘? 민법상 책임도 지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그냥? 운행자 책임을 설명하래. 그럼 민법상의 책임을 설명하면 좋지 물론. 민법상의 책임도 존재하지만 자배법상의 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우리가 공부해서 쓰는 답안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왜 운행자 책임만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자기 패턴대로 다 정해주면 좋은데 상황마다 순서에 맞게 자기가 좀 센스를 발휘해야 될 부분들은 있잖아. 그건 어떻게 가르쳐줄 길이 없지. 만약에 문제를 줬는데 2년 전에 이 문제, 계산 문제나 사례 문제 속에서 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안 써. 민법상의 책임. 괜찮아. 내가 운행자 책임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한두 줄만 써도 쓴 거야, 걔는. 물론 점수를 많이 안 주겠지. 적당한 점수를 주겠지만 시간이 없는데 막 구구절절 다 써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우리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돼. 자, 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과 B,D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B는 자신의 아버지 A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밑줄. 허락 없이 밑줄. 이거 그냥 무단운전이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무단운전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그냥 우리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을 위한 복습.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무단운전, 절취운전, 사용대차, 임대차, 명의대여, 명의잔존, 자동차 취급업자 이게 다야 사실. 자배법상의 이슈가 되고 뭐 소위 우리 사례 문제 속에서 목차로 써져갈 것들은 그게 다야. 또 뭐 있어? 거의 없어. 무단, 절취, 사용대차, 임대차 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는 케이스들. 자동차 취급업자, 명의 잔존, 명의 대여. 내가 차 빌려줬는데 나한테 명의가 남아있는 거. 우리 양도 양수 공부했잖아요. 이런 거. 자, 이런 이슈들에 대한 폼은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아, 이게 논점이다 생각하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자기만의 답안은 이제 해야 돼, 이제. 저는 이 핵심 이론 시간에 그걸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각 사례들 우리 뭐 양도도 볼 거고요. 다 볼 거야. 자동차 취급업자도 볼 거고 다시 한 번씩 다 볼 건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답안을 써갈지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제 모음 답안대로 따라 쓰면 좋고 그게 안 돼도 자기만의 답안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모의고사 때 연습하는 거야 실전에. 자, 일단 무단운전 나왔으니까 무단운전을 뭘 써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사례들을 보니까 운전 부주의로 허락 없이 나와 친구 C를 태우고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D를 치고 안전 패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B, C가 부상당하고 D는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자, 사고 내용은 되게 간단해. 일단 아버지 차를 B가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건 무단운전이야. 자, 무단운전은 가장 포인트가 신분관계 있는 자야. 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거야. 이걸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칠 일은 아니야. 절취할 일은 모습은 다르지. 이거 무단운전과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일단 우리의 포인트는 얘야. 얘한테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근데 지금 이 사고에서 다친 건 누구누구가 다치냐면 B도 다치고 C도 다치고 D도 다쳐. 그러면 구분을 해야 돼. 항상. 자, 처음 듣는 분들도 잘 정리해요. 우리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 답안 어떻게 쓰겠다 따라가시고 일단 차 운전하고 있지 않지. A는 B가 운전하고 있지. 그럼 B는 무단 운전자지. 이 B는 무단 운전자니까 얘는 무조건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 왜? 무단 운전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얘 운행 지배 운행 이게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운행자 책임을 질 사람은 자기는 아닐 거 아니야.
차긴 당연히 아닐 거고. 왜 아니야? 타인이 아니야, 타인이 아니야. 나 빼고 타인이어야 되는데, 지가 운전하고 지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너 고생 많았다, 니 다쳤네? 없어, 이런 거. 남에게 물어주는 거지. 당연히 타인이 아닐 것이고, C하고 D를 검토해야지. C는 지금 문제 속에서 잘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의 권유로 탔다고 돼 있어? B의 권유로. 자, 여기서 얘, C에 대한 기준들을 좀 별표 쳐놔봐, 별표. 자, 그러면 C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 얘는 지금 무단운전의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지. 자, 무단운전의 사실을 알았어. 근데 무단운전의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뭘 검토해야 된다 그랬지? 좋게 봐줄 만한 사안이 있는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 선회할 만한 사정이라 함은 나쁘게 볼 만한 사안이 있냐, 이걸 더 중요시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선회할 만한 사정은 좋게 봐줄 수 있는 사유들. 그래서 우리 기본강의 씨한테 공부했던 예전 판례들을 보면 만삭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사장님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아내도 사장님 차밖에 없으니까 끌고 간 거잖아. 무단운전인 걸 알았어. 자, 이런 거는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지만 이 만삭의 아내는 우리 좋게 볼 여지가 있지. 어쩔 수 없는 사안이잖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에는 타인으로 봐줬는데 지금 얘는 상태가 애매하게 돼 있어. 자, 적극 종용했다거나 무단운전에 가담했다거나 무단운전을 얘가 권유해가지고 탄 모습은 아니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지? 다시 말하면 나쁜 놈 아니라고. 나쁜 놈은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단운전의 공범, 같이 적극 종용한 모습은 아니잖아. 그런데 얘는 알고는 있었어. 자, 이런 게 과거의 기출에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는데 탑승했어, 그냥.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렇게 탑승한 걔는 타인으로 보호해줘. 다시 말하면 적극 종용하거나 완전하게 가담하네. 아니면 보호해주자. 써놔. 그럼 여러분들이 C에 대해서 답안을 쓸 때는 해설을 할 필요가 있어. 풀어가야 돼. 뭐라고 풀어가냐면 얘는 무단운전의 사실을 알았어. 알았는데 안 것만으로 타인으로 보호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얘의 나쁜 행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적극 종용 가담 뭐 공범 내지 적극적으로 이 무단운전을 간여한 사람이라면 얘는 타인성을 부정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호해줘라. 그리고 과거 기출도 요 C에 대한 기준들은 그냥 탑승한 사람, 그냥 알고 탑승한 정도는 보호해줬다. 그렇게 체크. 자, 그러면 얘 기준에서 보면 C. 얘는 보행자죠? 보행자. 보행자에 대해서는 논점이 없지. 당연히 자백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생겨나요. 우리가 공부한, 우리가 중요하게 본 A는 C, D에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운행자 책임 있고, 운행자 책임 있고. 자, B는 얘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까 자백법상 운행자 책임뿐만 아니라 민법 750조의 책임도 생겨날 거예요. 네, 생겨날 거.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면 초안지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써가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에서 A, B의 운행자 책임에 관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A, B의 운행자 책임. 이렇게 1번 목차를 잡고 써도 돼. 자, 우리 제일 먼저 공부한 건 뭐였지? 여기다가 우리 항상 법률상 책임을 검토했지.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 자,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자, 시험 문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왔지. 각각의 책임의 주체별.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지. 책임의 주체. 지금 이 사고에서 물어줘야 될 책임의 주체별 법률상 책임을 설명하고 10점 이렇게 줬다고 쪼개져가지고 최근 트렌드의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아예 AB의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10점 이렇게 주면 그냥 이거 AB의 운행자 책임하고 써도 돼.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아니면 AB의 법률상 책임 이렇게 줘도 되고 쪼개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썼지. 자매법 3조의 책임. 자매법 3조의 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내용을 쓰는 거야.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 이제 써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도 썼지. 자, 법률상 책임을 쓰라고 했으니까 관련된 법규를 이 안에서 녹여줘야지. 그리고 3. 사례 적용. 지금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무단운전이다. 자, 무단운전에 있어서 뭘 쓰는 거냐면 운행자 책임의 판단의 기준들을 써야지. 운행자 책임의 판단의 기준들 되게 많이 있지.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단운전이 진행된 거리들 이런 내용들을 쭉 쓰면 돼. 그거 다 안 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누가? 이 무단운전의 이 피해자들이 무단운전이 진행된 걸 알고 있었니?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두 번째, 그래서 주관적 인식 유무뿐만 아니라 선회할 만한 사정이 얘네한테 있냐? 선회할 만한 사정. 자, 이 선회할 만한 사정이란 문구는 판례 용어예요, 판례 용어. 판례가 B에게 선회할 만한 요인이 상당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판결된다고. 그래서 이 선회할 만한 사정인데 우리는 그냥 이해할 때 이 선회할 만한 사정을 이렇게 이해하자고. C나 D, 다친 피해자들이 나쁜 놈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라 하면 여기서 무단운전이 어떻게 적극, 조용하고, 가담하고, 뭐, 공범, 내지 뭐, 관여한, 무단운전을 적극 관여한 이런 문구가 없다면, 걔는 그냥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야. 좋게 봐준. 이건 나쁘게 보일 사정이잖아. 나쁘게 볼 사정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좋게 봐줄 만한 사정이 있느냐. 지금 요 C하고 D는 요런 모습을 띄고 있지? 않지. 보행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보행자는 왜 없냐면 이게 없어. 이게 무단운전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고, 얘 C는 요게 없는 거예요.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거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리하면 되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만약 이렇게 안 쓰고, 자, 두 번째 답안은 처음부터 무단운전 이렇게 써도 돼. 무단운전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뭐 이렇게 크게 1목차를 잡고 그 안에서 A, B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써줘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제가 기계적으로 뭘 쓰라고 했어? 이걸 쓰라고 했잖아. 그냥 해당되는 관련 법규의 내용을 쓰고 그래서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자, 답안은 이렇게 써도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쓴 다음에 A를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 A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배법 3조의 운행자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로서 C에게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왜? 이 C는 주관적 인식 유무는 있지만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얘한테는 타인으로 보호한다 라고 이 A가 얘 C에게 지는 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면 돼요. 또 A는 D에게, D는 보행자다. 보행자는 주관적 인식 유무가 없으므로 D에게는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결국 A는 C하고 D에게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무단운전에 대한 의의와 정의와 판단의 기준들을 쓰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A를 설명할 때 민법상의 책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얘는 지금 고의 과실도 없는데 무슨 민법상의 책임을 A에 설명해요. A는 그냥 자배법상의 책임, 무단운전에 있어서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만 충분히 설명하면 돼. 이 민법상의 책임은 딱 한 줄만 쓰면 되지. 누가? B만. B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예요, 무단운전으로. 따라서 동일하게 C, D에겐 운행자 책임 쳐. 근데 법률상 책임을 논하라 그러면 B의 민법상 750조의 책임도 써줘야지. 문제에서 얘의 과실로, 얘의 부주의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법률상 책임에 있어서는 얘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주의, 곧 그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도 써줘야지. 그 대신 운행자 책임만 써도 관계없다고. 문제에서 운행자 책임만 물어봤으니까. 민법상의 책임을 쓴 다음에 한 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자배법이 우선 적용하니까. 자, 모범 답안을 보고 잘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이거 틀리지 마. 틀리지 마. 무단운전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2016년, 17년 이후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무단운전 문제 시험 나오면 이거 다 잘 써. 다 잘 쓴다고.
다 잘 쓰는데 한 줄이라도 더 잘 만들어 봐 이제 잘 만들어 봐. 다 잘 써 진짜로. 나머지 내용들은 이 내용에서 쓸 게 없지 지금. 자 그다음 보험 계약 관계를 보니까 얘는 갑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A가 기피야. 근데 B는 여기 나이 나와 있지. B 몇 세로 나와 있어요? 18세. 그런데 보험 계약 관계를 보니까 가족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했어. 그리고 26세야. 자 그럼 얘는 아들이잖아. 가특 위반은 아니야. 뭐 위반이야? 연령 한정 특약 위반이야. 자 그럼 우리 어지껏 시험 보면 과거 기출도 보면 다 범위를 가지고 됐거든요. 가족의 범위가 아닌 경우 김영피 부부 한정 특별약관이었는데 부부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이것도 만약 부부 한정 특약이었다면 이거 위반이야 특약. 근데 가족 한정 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들어오지. 근데 연령 한정 특약도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는 동일해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무단운전, 절취운전에 해당하는 도난운전은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기준들을 그대로 두고 있거든. 특약 위반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그럼 결국 얘는 연령한정특별약관에 위반한 거네. 그럼 특약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지? 응, 개인배상 원 제외하고 전부 면책. 자, 그럼 이것도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설명하면 늘 뭐부터 언급하라 그랬지 내가? 특약을 먼저 항상 써야 돼. 특약을. 자, 특별약관을 제일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특별약관에 있어서 위반 사유가 없으면 특약을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담보들을 풀어나가면 되고 만약 특별약관에 위반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위반의 효과 그런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쓰는 거야. 자, 지금 이거는 특약 위반이야. 연령 한정 특별약관을 위반했어요. 연령한정특별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은 대인배상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들을 전부 면책시켜야 돼. 그런데 예외 기준을 두고 있지. 예외. 약술로도 준비하라 그랬잖아. 뭐야?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도난. 두 번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번째. 취급업자에 있어서 김영피 보험자의 운행자 책임이 생겨나는 경우에 한해서 뭐만? 적용 담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대인배상 2만. 무단운전은? 아, 도난운전은?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뭐? 도난운전이야, 이거 도난운전. 자, 도난운전에 대해서 막 쓸 필요 없어. 그냥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이 사례는 특약 위반이다. 연령한정. 특약 위반의 결과 대인배상 원만 줘야 되는데 특약 위반의 효과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다. 도난운전이 지금 이 경우다. 도난운전의 경우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를 검토하는데 도난운전의 범위가 중요하지. 절취. 원래는 절취가 목적이에요. 절취를 담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는데 판례는 무단운전도 포함시킨다. 지금 이 사례는 아빠 차를 B가 무단으로 몰고 온 무단운전으로서 특약 위반이지만 도난운전의 범위에 포함돼서 예외적으로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외적인 보상의 기준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돼. 자, 대인배상 1은 특약 위반과 관계없이 물어주게 돼 있어. 왜? 특약 위반의 효과로 대인배상은 미치지가 않잖아요. 특약 위반해도 대인 1은 준다고. 왜 줄까? 피해자 보호하는 거예요. 적어도 대인배상 원만큼은 특약의 효과가 미치지 않아. 그럼 대인배상 원은 사실 별도로 검토하면 돼. 그러면 우리 요 기준으로 자 공부한 사람들 이제 정리 대인배상 원에 보상하는 손에 얘기해봐. 줄줄줄 말해야 되는데 속으로 다 하겠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근데 책임이 뭐가 중요해?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피고 얘는 무슨 피보험자야? 피보험자가 쟁점이겠지. B는. 피보험자가 쟁점이야. 대인배상원에서도 선뜻 여러분들이 지금 침피 이런 말 안 나왔잖아. 고민했겠지, 그치?
층피라고 말을 할라당 말라당 말라당 할라당 뭐 고민했잖아. 어 맞아. 쟁점이야. 자 그럼 우리 얘의 기준만 봐도 알겠네. 그러면 일단 얘는 피보험자 여부는 논외하고 얘의 책임이 생겨나지. 무슨 책임? 생겨잖아. 자배법상의 책임. 무단 운전에 있어서 차 운전하고 있지 않았지만 얘도 자배법상의 책임이 존재하므로 자배법상의 책임이 존재하는 대인배상원은 얘 때문에도 담보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대인배상원 기준으로는 자 저희 이제 계속 하시던 분들은 답안 폼이 있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요 폼대로 쓰면 좋아요. 특약 그 다음에 대인배상원 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하는 보상하는 손해 약관 3조야 이게 약관 3조의 규정 대인배상원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내용을 쭉 쓰고 두 번째 피보험자 그 쓰고 A는 깊이다 B는 침필 수도 있고 침피가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이따 설명 근데 결국 A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C하고 D는 전부 대인배상원으로 부책해요 누구의 책임 때문에 주냐면 깊이의 책임 때문에 주는 거야 A의 책임 때문에 그런데 대인배상원은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럼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대인2와 자기 신체 사고는 또 검토해야 되는 거야. 대인배상2. 보상하는 손해. 약관 6조.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쭉 서술에 쓰고 이거는 이제 외워야지 이제 이거는. 제가 나눠준 자료에 다 있는 거 무조건 외워서 쓰는 거야 적용시켜서 그 다음 피보험자 동일하게 피보험자 A와 B에 대한 피보험자성을 검토해주고 3 그래서 어떻게 검토되냐 적용 동일하게 C하고 D의 책임이 대인배상 1, 2 부책이야 근데 이 책임은 누구 때문에 주는 거야 A 때문에 주는 거야 A 때문에 A 때문에 A의 책임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상으로 우리 이제 얘를 살펴볼 건데 B는 침피로 보나 침피로 안 보나 관계가 없어. 이거 가지고 많이 피토하고 싸우길래 교통 정리하면 A의 책임이 생기잖아. A의 운행자 책임이 완전 단절됐다면 얘를 피보험자로 보나 안 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겠지만 일단 무단 운전에 있어서 이렇게 아빠 또는 아빠, 사장님 같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생기면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은데 얘를 피보험자로 볼 건가 안 볼까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지금 이 동그라미 쳤던 얘 B, 친족 피보험자의 정의가 뭐예요? 김영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야 살거나 그리고 살림을 같이 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경제적 일체성 중요한 거지 자 18세가 독립했을 리는 없을 거고 당연히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족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지 일단 얘를 침피로 보려면 약관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약관의 문구대로만 보면 침피야.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살고 있고 경제적 일체성을 두고 있는 침피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지만 첫 번째 약관의 기준대로 얘를 침피로 보는 경우 두 번째 뭐라 그랬지? 피보험자의 적격성 다시 말하면 이거는 또 법리로 거슬러가 보유자들이 피보험자야. 보유자는 뭐야 자배법상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정당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를 피보험자 보유자라고 하는데 그 보유자들이 피보험자여야 하는데 얘는 자배법상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적격성 표현 적격성이 결여됐다 보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하라고 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얘를 피보험자로 보고 얘를 피보험자로 안 보나 뭐로 결론적으로 내리나 누구의 책임 때문에 A의 책임 때문에 C, D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 동일해. 동일해. 얘를 뭐로 봐도. 그럼 뭐가 문제야? 얘를 피보험자로 보냐 안 보냐의 문제는 뭐가 문제야? 또 하나 파생될 수 있는 거 무단운전이니까 자연스럽게 구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겠지. 돈 주고 난 다음에 피보험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상이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런데 얘는 구상 여부에서도 차이가 없어. 피보험자로 보나 안 보나. 피보험자로 보면 구상이 안 될 것이고 피보험자로 안 봐도 아들이기 때문에 구상이 안 돼. 이래나 저래나 구상도 동일하다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피보험자로 보면 피보험자한테는 구상을 못해. 고의사고 빼고. 아들로 보면 피보험자 아니지만 아들이니까 구상을 못한다고. 결과론적으로 구상도 동일해. 면부책도 동일, 구상도 동일. 뭐가 다르냐고 보면 사고부담금이 달라. 사고부담금. 이건 실무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지금. 자, 왜 사고부담금은 논란이 되냐면 사고부담금의 정의가 뭐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야.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을 하면 또는 김영 피보험자가 그런 걸 오케이 하면 사고부담금을 내야 돼. 그럼 지금 이 사안에서 A는 무단운전을 오케이 하지 않았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봐봐. 얘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어. 그치? 18세인데 무면허 음주 상태야. 이건 무조건 사고부담금이잖아. A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A가 이 B의 무단 무면허를 오케이 해야 돼. 음주 무면허를 그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수용해야 승인해야 A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A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잖아. 문제 속에서. 그러면 순수하게 누구만? B만. B만 음주 무면허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고부담금의 납부 대상은 피보험자라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승피로 보면 사고부담금 내야지.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한 거잖아. 피보험자를 안 보면 사고부담금을 낼 이유도 없는 거야. 왜? 원체 얘 피보험자가 아니면 B의 책임은 애당초 생겨나질 않아. 그 대신 A의 책임 때문에 물어주고 A의 책임 때문에 물어주지만 B한테 구상도 못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험사라면 뭐가 좋은 거야? 침피로 보면 좋을 것 같지.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면 이거 누가 내는 거야? 18살짜리 뭐 코인 해가지고 돈 벌었나? 돈이 없어. 누가 내야 돼? A가 내야 돼. A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사고부담금은 제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정이 됐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고부담금. 그래서 사고부담금 계속 이거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그냥 약수로만 계속 나오더라고. 계산 문제로만. 얘를 침피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만약 문제에서 사고부담금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판단해서 써야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제 생각은 피보험자로 그냥 보지 마요. 그럼 더 간단해. 사고부담금 어차피 안 내. 돈 다 물어주고. 그럼 계산이 아주 간단해지지. 괜히 얘를 침피로 봐가지고 사고부담금이나 이런 것까지 엮여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라고 제가 설명했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적어놔요 이제. 아예 무단운전의 경우 자녀의 무단운전은 침피로 보지 마. 침피로 보지 마. 그게 속 편해. 혹 침피로 보고 설명하기도 하지 선생님들이. 근데 전 개인적으로 결론은 달라지지가 않거든. 결론 안 달라지는 걸 왜 고민해서 쓰냐고. 그리고 보험의 전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맞아 보이지. 제가 저도 이제 10년째 했잖아요. 10년 했어요. 10년. 강의를 10년 했다고요. 강의 10년 하면서 이 대세의 흐름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내가 설명해 줬잖아. 처음엔 이거 뭐 거의 압도적. 그 다음에 이게 갔다가 이게 뭔가 점점 다져. 점점 커졌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일로 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아예 피보험자의 적격성이 결여된다라고 하고 아예 무단운전한 사람은 피보험자로 봐주지 마. 근데 이거에 대한 확고한 기준들이 또 어디서 생겨나냐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나와. 그치? 자, 이건 또 설명할 거고. 일단 사고부담금은 그럼 정리하고 가.
사고부담금은 문제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 문제는 제가 침피로 본 걸로 봤거든요. 자, 침피로 봤을 때랑 안 봤을 때랑 달라진다니까? 계산식도 달라지지. 왜? 침피로 보면 사고부담금 납부해야 되잖아. 침피로 안 보면.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사고부담금의 대상이 아니야. 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피보험자가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한 A는 없잖아. B가 안 돼. B는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사고부담금도 납부할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대인배상 2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자기 신체 사고. 자, 여기서 자기 신체 사고의 담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야? B. 지가 무단운전하고 가다가 지가 다친 거예요. B. 자기 신체 사고에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보상합니다. 그런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다음 중 사고를 말합니다. 운행 중 사고. 그리고 세 가지 사고. 뭐? 피보험 자동차의 낙화, 날아오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폭발. 이 경우에 담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운행 중 사고잖아.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이 되지.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문제지, 여기서도, 비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침피로 봤다면, 침피로 보면 돼요, 그냥. 또는, 침피가 아니더라도,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면 이것도 피보험자야. 근데, 침피가 아니고, 요거로 피보험자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지. 맞아요, 타당해. 왜, 얘는, 기친승사운, 기, A의 자녀거든. 따라서 피보험자로 볼 여지도 있어.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삼성화재 기준의 약관으로 무단운전자, 정확하게는 도난운전이라고 돼 있지, 약관에. 도난운전자는 피보험자로 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도난운전자는 다시 말하면 침피든 침피의 부배자, 기피의 부배자든 이 사람의 이 기준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준일지라도 뭐에 해당하면? 도난이면 피보험자로 안 보겠대. 그럼 결국 B는 피보험자로 안 본다가 제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지. 강조했지. 그건. 그냥 교통정리를 해요. 보지 마. 피보험자로 안 본다. 도난운전의 운전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답안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B는 면책시키면 돼. 자기 신체 사고 면책. 그럼 문제 속에서 자기 신체 사고 계산 문제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만약 문제를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런 것 같지. 만약에 B의 손해는 그냥 B 말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구하라 그러면은 B 그냥 자동적으로 면책시키면 돼. 근데 B의 손해 사항을 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할 거야? 쓰면 돼, 이것처럼. 면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주어졌는데 삼성화재 약관 말고 다른 보험사 약관에 이 문구가 없어. 그럼 이 기준으로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런 문제를 주면 안 되겠지만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혹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기 신체 사고를 부책시켰는데 자기 신체 사고의 손해액에 대한 개념을 안 줬어. 그러고 나니까 그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그 커뮤니티 뭐 난리 났지. 뭐 얘의 손해를 안 줬다는 건 얘를 면책시키라는 거였다. 뭐 아 얘의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건 얘를 뭐 아무튼 막 여러분들이 뭐 막 난무해. 막 자기만의 해석이. 근데 판단은 해야죠. 지금 저는 그래서 아예 면책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아. 틀리지 않아. 근데 문제를 줬으니까 계산은 해보자 이거지. 계산은 해보자 이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일단. 결론은 C, D는 누구의 책임 때문에 주는 거야? A의 책임 때문에 대인배상 1, 2를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건 A의 책임이지만 B한테 구상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아들이니까. B는 자기 신체 사고를 면책해도 오케이. 그런데 요 기명피보험자의 부배자 또는 침피로 얘를 부책시켜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면책으로 결론을 내세요. 그게 편해.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B의 손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하나 적고 넘어갑시다. B는 면책이라고 하면 안 구해도 되잖아, 계산을.
근데 부책이라고 가정하고 혹시 다른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써야지. 자, B는 공제액이 있는 사고야, 공제액 없는 사고야? 공제액이 있는 사고야, 있는 사고, 없는 사고야? 없는 사고지, 없는 사고. 혼자 갔다가 뒤집어졌잖아. 대인배상 원투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공제액이 없는 사고일 때는 뭐, 그냥 정액급부야, 정액급부. 그러면 그 내용 적용만 하면 되겠지. 자, 부상보험금이 몇 급, 몇 급이야? 3급, 5급. 근데 우리 특징들이 있지. 뭐, 하나 올라가지, 이렇게 되면. 2급에서 11급까지 있을 때, 하나 밑에, 3등급 밑에까지 중복될 경우엔 하나 올라가죠? 그럼 이게 몇 급이야? 2급이면 자기 신체 사고 한도가 얼마야? 얘 가입 금액을 봐야 돼. 자기 신체 사고 얼마 가입돼 있냐면, 사망 3,000, 부상 1,500, 후유장애 3,000 돼 있잖아. 그럼 부상 1,500 기준일 때 2급이 얼마야? 800만원 한도야? 800. 800. 그지? 그런데 얘 입원, 통원, 진료, 수술, 총 치료비가 얼마 남았대? 1,000. 뭐 1,000만원 다 줘? 얼마 줘야 돼? 800 한도로 줘야지. 그럼 고민해. 한도를 넘어가서 주지 않지. 한도가 800까지야. 그럼 800까지 줘야지. 얘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장애는? 장애도 동일하지. 부상 장애의 기준들은 어떻게? 그냥 적용되는 담보 그대로 주면 돼. 그럼 얘 몇 급이나? 장애는 자배법 기준에 10급의 후유장애가 남았고 발목골절로 인한 12급의 후유장애가 두 개가 남았지.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 올려요. 이것도. 그럼 몇 급이야? 10급, 12급이 더해지면 9급. 9급. 그럼 9급의 기준이 얼마야? 720. 그러면 800, 720, 1520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B에, B를 만약 면책이라고 해. 그래도 강도 없다 했어요. 그냥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적용해서 올리면 돼. 공제액이 없는 사고는. 자, 그리고 공제액이 없는 사고의 포인트.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계산식이 아니야. 지급보험금 산식의 기준에 의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이 아니라고. 그냥 정액급부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공제액이 없는 사고는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D에 대한 손해를 구하면 D에 얼마래요? 손해가? 5억. 자, D의 손해가 5억인데 지금 살핀 것처럼 사고부담금이 없으면 그냥 5억에 얘 과실상계 적용해서 주면 끝이야. 얼마? 얘 과실 몇 프로래? 20%. 그럼 20% 적용한 거 얼마? 4억. 4억 주고 끝? 4억 주면 끝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를 침피로 보면 어떻게 돼? 사고부담금 납부해야 돼, 사고부담금. 침피로 안 보면 그냥 끝. 그냥 4억 주고 끝. 근데 만약 침피로 온다 그러면 사고부담금의 대상이 되니까 사고부담금은 구분해야 되겠지. 사망보험금 얼마? 대인배상 원 지급기준 다 전액. 1억 5천. 그리고 대인배상 2는 1억.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주지. 그럼 이거 사고부담금 얼마 납부해야 돼? 2억 5천. 보험사는 얼마 내는 거야? 1억 5천을 내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까지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 사고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사고부담금 대상 아니다. 그럼 그냥 4억 주고 끝내면 돼. 거기 체크해서 두 가지를 다 써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산수. 이건 산수. 산수 맞죠? 자, 약술. 이제 안 본 거 이제 설명해 줘야지. 앞에 거 외우라는 거. 하루에 다섯 개씩. 응? 맞나? 뭐가 많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19페이지. 암기. 19페이지 맞죠? 응. 세 가지.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먼저 땡겨받는 거예요. 먼저 땡겨받는 거. 먼저 땡겨받는 거고, 시험에 언제 나왔냐면,
그런데 초반에 나왔어. 그리고 안 나왔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시중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학원에서 모의고사 문제 다 나올 거야, 이거 아마. 그래서 나는 안 낼 거야. 그렇다고 내가 안 찍은 거 아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낼 게 많으니까. 이거 안 낼 거야. 네. 그런데 나올 확률이 높지. 네. 그리고 문제 내기 좋거든. 또는 요거만 쪼개서 낼 수도 있어, 가불금만. 또는 가지급 뽑은 것만 쪼개서 낼 수도 있어. 네. 이어 적용되는 기준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관련 법규. 가불금은 자배법. 우선지급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자동차보험 약관. 이거 법규라고 하면 안 되겠다. 관련 근거 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목차를 정해,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청구. 범위. 또는 청구권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목차들을 공통으로 잡고 하나하나씩 맞춰서 쓰면 돼. 암기. 제가 이거 약술로 나중에 정리되면은 또 볼 텐데, 모의고사 때는 안 낼 거야. 예, 이거 말고 낼 게 많으니까. 예. 근데 안 찍은 거 아니다. 저 말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낼 거야, 이거. 예. 그러면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써주면 10점짜리 문제 주면 6점, 7점 주겠지. 그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고 쓰면 돼요. 예. 하나 더 봐야지. 26페이지. 2018년 기출.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20점짜리로 줬거든요. 2018년도 때, 정확하게 적중했지. 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20점짜리로 쓰라고 했어. 근데 그 내용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봐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책임의 주체를 운행자로 확정졌어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이거 뭘까? 우리 공부한 거야. 운행자 책임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라는 운행자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시켰고요. 조건부의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뭐야? 승객 이외자의 예외 사유들 있잖아. 그거 조건부야, 조건부. 그거 이외에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니까? 자, 자배법 3조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또는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쓰는 거예요.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 뭐 쓸 거야,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라는 개념, 민법상에서는 없었던 개념, 가해자의 개념을 운행자의 개념으로 확고하게 시켰다.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 그치, 이런 거 다. 그리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다 그게 하나잖아 사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정부보장사업이니 가불금이니 직접 청구권이니 이거 다 자배법에 두고 있는 규정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시험에 다 나온다 그랬지. 직접 청구권 기출, 정부보장사업 기출, 가불금 기출, 다 기출이야. 네. 의무보험 자동승계 규정, 이거 기출. 이따가 볼 거야, 한번. 네. 그리고 의무보험 자동승계 규정은 제가 약술로도 준비하라고 했지, 이거. 네. 뒤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피해자 보호제도들도 두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관상 피해자 보호제도들이 뭘까? 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뭐 있어? 고의사고도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개별 적용도 마찬가지, 가지급 보험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피해자 보호제도예요. 특별약관 위반하면 안 줘야 되잖아. 그럼 피해자가 담보를 못 받잖아.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기준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또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뭐 있냐면, 여러분들 항상 지급 기준에 있어서 최저 사망보험금 이런 거 다 피해자 보호제도예요. 아무리 계산상으로 2천만 원 미만 나와도 사망보험금 대인배상원은 피해자만큼 주잖아. 또 뭐 있어? 치료비, 간병비, 전액 지급 이런 것도 다 피해자 보호제도들이라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 써놔다. 그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잘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뭐 이렇게 길게 수업했어? 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한테 가장 빨리 끝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쉬었네? 10분만 쉴게요.